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겠고요. HMC 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의 이영원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 숫자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모양만 놓고 보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이라는 곳을 덧밀었습니다. 완전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세의 큰 사이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 것인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주춤한 그 단계에 와 있고, 뭐, 이거는 그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최근에 한국 시장의 상승, 특히 이제 외국인이 주도를 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성격이 뭘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이퍼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가장 내성이 강한 시장이다. 뭐 이런 그 한국 시장의 특유의 이점이 이제 주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 뭐 이런 부분들도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장기간 지속되는 외국인 매수의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시장인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를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유효하다고 하다면, 그러니까 2013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줄줄이 뒤를 이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분명하다고 하다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승세는 어떤 좀 큰 경기를 반영하는 큰 흐름의 초입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2050선에 걸쳐서 있는 그 박스권 상단 이런 부분들이 뭐 당분간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넘지 못할 선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때는 뭐 유동성 랠리, 그래서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시각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경기라고 하는 실물 지표로 조금 시선이 옮겨가고 있고 그 초입 단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과 교역이 그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는 경기 민감한 나라 중에 가장 대표격이고 IT라든지 그런 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만은 아니고 앞으로 큰 흐름의 경기를 바탕으로 한 매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좀 몸집이 크고 무거운 섹터들이 있습니다. 조선과 뭐 화학 그리고 또 뭐 건설 같은 섹터도 그런데 요즘 아주 뭐 그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무거운 섹터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까요? 예, 뭐 도래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들이 이제 다 개별적인 문제들이 될 텐데요. 각각에 얽혀 있는 다른 이슈들이 아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수, 특히 국내 건설 경기 상황, 그다음에 중동의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그 밖에도 화학이나 철강 이런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경기 속도, 뭐 이 부분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점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결국 긴축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경제 속도 조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라는 논리가 앞으로 내년까지 쭉 차례대로 관철돼 나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내년에 그 경기 모멘텀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13년 경제 성장률과 2014년 경제 성장률 뭐 각각 발표를 했죠. 근데 2014년 경제 성장률에서 2013년 경제 성장률을 빼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더 가파르게 추가적으로 그 경제 성장하냐라는 그 모멘텀 크기를 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보게 되면 세계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유럽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오는 경기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 전체 산업 중에 유럽 경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섹터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경기 회복 논리가 좀 본격화되고 현실화될 경우에는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 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경기 회복은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구조가 유럽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유럽, 중국에 이은 그런 동반, 그 연쇄적인 반응을 고려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재 섹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그 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나라는 대외교역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는 항상 그 경상수지 흑자, 얼만큼 벌어들이느냐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자, 근데 환율이 1,060원 정도 와 있습니다. 뭐 올해 중반인가는 1,160원,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 지금 떨어지고 절상이 됐는데, 자, 이 환율 변동 폭, 환율에 대한 그 변수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올 초에도 1,05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절상 국면, 특히 이때는 엔 약세,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이제 새롭게 확 부각을 하는 과정에서 엔 약세는 강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 105엔,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었고, 반대로 우리 원화는 1,050원대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강세 흐름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결국 우리 기업들의 그 뭐 매출이나 영업 이익에 물론 그 상당한 부담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 무역 수지, 경상 수지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일단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60원, 1,050원대 진입을 뭐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그 가격대에서 경상 수지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 그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 초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 약세가 추가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부분이죠. 네. 지금 뭐 97엔대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등락이 반복되는 그리고 어쩌면 엔이 강세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어서 우리 원화만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가격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 개입 시작한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이 확인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1,060원대보다 조금 더 아래 아마도 전저점 수준은 그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환율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결정적인 그런 그 악재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환율은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11월이 이제 또 다가옵니다. 연말이고 뭐 하반기인데 앞서 뭐 여러 전문가께도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전략 사실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모호하게 이제 뭐 잘 견디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11월 기간을 좀 생각을 해 보면 9월 10월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굵직한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뭐 연내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돌발 변수가 되지 않는 한에는 정책 변수 크게 튀어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연말까지 뭐 경기 지표나 다른 부분에서 시장의 그 예상 방향을 그대로 확 굉장히 큰 범위 차로 오차가 나게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와 관련한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구간을 지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일부 뭐 지역별 국가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조정 형태를 보이기도 할 거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뭐 시간만 끄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마 그 지금 가격이 정당하냐라는 그런 논쟁들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논쟁인데 미국 시장은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살짝 시작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그 1800에 근접한 이 가격대가 과연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냐 거품이 낀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그 이후에 더 추세적인 상승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월 기간 자체는 저쪽으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개별 종목의 실적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그런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의 시장이 경기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경기와 관련한 뭐 사실 지금 경기를 얘기할 때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은 당연히 그 IT 섹터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두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한 전망치를 그래도 꾸준하게 시장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 내년 이후 경기 회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종목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회복. 뭐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IT와 자동차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산업이 돌고 뭐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물자도 돌고 이것이 이제 경기가 도는 것처럼. 자, HMC 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아니겠습니까? 계열사로서 요즘 현대자동차 분위기를 좀 한 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까, 3분기까지 실적도 뭐 시장의 예상을 크게 그 뭐 하회하지 않는 견조한 실적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신차 사이클 뭐 현대차 제네시스부터 이제 차례대로 신차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실 신차 사이클이 막 시작되기 직전 가장 어려운 사이클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의 그 점유율을 계속 방어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후에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는 그 시점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들이 출시되는 그런 시점마다는 좀 상당한 그 투자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뭐 계속 편입해 가는 것은 좀 타당한 좀 설득력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투자 전략부의 팀장으로 계시면은 이제 기관 세일즈도 많이 하시고 PT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기관 쪽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글쎄요, 뭐 기관마다 좀 상황은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그 자금 부분에 있어서 좀 풍부한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정석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뷰에 따른 이제 그런 자산 배분을 해나가는 반면에 좀 상당히 또 좀 많은 기관들은 이 그 펀드 플로우에 그 영향을 네. 받는 이제 그런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쪽에 아직은 동향이 묶여 있는 예 그런 곳들도 좀 상당수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극적인 그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가 혹은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곳들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시장 주도력, 이런 부분들이 좀 높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들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투자자들이 뭐 항상 시장의 동네 북처럼 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일 때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주체인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주도하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만 움직이는 지수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좀 잘 활발하게 되려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야 되는 그러려면 돈이 좀 돌아야 되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요즘 리테일 시장도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실제 수익은 안 나고 금리는 낮고 재테크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또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조언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은 이 금융 이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도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그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은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사실은 주식 관련된 상품들 뭐 그러니까 국내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나름의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금 유럽의 경기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한다고 하면 유럽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차원 안에서 종목,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선호했었던 IT, 자동차 뭐 이쪽이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 대한 익스포저 제일 큰 산업이 조선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네. 부분 혹은 유럽과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실질적인 그 산업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소재 철강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는 관련된 산업의 가격 그리고 전체적인 그 관련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 그런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 시장 위주의 그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는 네. 뭐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그 시장 본격적인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아직은 좀 이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매수 규모가 좀 주춤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9월, 10월 이어지는 그 흐름 자체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개별 종목과 관련한 매매는 조금 그 좀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좀 확실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또 이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시장 중심을 잡는 데 도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의 이영원 팀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